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링고팀입니다. 네, 저는 테크노준입니다. 지금까지 링고TV 촬영을 계속 해오면서 가장 인기 있었던 컨텐츠가 머신 소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머신 튜토리얼을 시리즈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고급 테크닉까지 골고루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알림 버튼 누르고 수시로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해볼게요. 네, 머신을 처음 실행하시면 이런 레이아웃으로 켜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누르게 될 버튼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브라우즈 버튼이에요. 여기 있는 브라우즈 버튼 누르면 사운드 라이브러리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브를 돌려서 샘플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네, 처음 머신을 구입하시면은 여기 있는 머신 라이브러리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추후에 확장팩들을 구입하시면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추가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머신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고요. 뱅크를 선택합니다. 뱅크는 머신 1.8 라이브러리, 2.0 라이브러리, 2.5 라이브러리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all banks로 하면 모든 걸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우선 보셔야 될 건 이 위쪽에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글씨예요. 위쪽에 버튼들을 보면은 오른쪽에 불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누르면 그룹으로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 sounds, instruments, effects, loops, one shots. 이 중에 프로젝트는 곡 전체를 로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골라보면 네, 이 프로젝트 컨트롤 유니버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곡 전체가 재생이 됩니다. 네, 다른 곡을 선택하고 싶으면 다른 라이브러리를 브라우징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파일 세이브를 누른 다음에 New를 클릭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아까 로딩했던 게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죠. 그럼 다시 브라우즈 버튼 눌러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프로젝트 말고 Groups를 들어가 볼게요. 네, Groups는 곡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드럼 킷이라든지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네, 마음에 드는 기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오면 플레이하면 이 소리가 재생이 돼요. 네, 또 역시 다른 그룹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그룹을 가지고 오면은 1번부터 16번까지의 패드에 각각의 사운드가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이 각각 패드에 들어갈 수 있는 사운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패드를 누른 상태에서 사운드를 고르면 네, 이 패드 하나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룹은 이 16개 패드에 모두 적용이 된다면 사운드는 이 패드 하나에만 적용되는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네이티브 인스트루먼츠의 컴플릿 시리즈에 있는 악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인스트루먼츠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펙트를 추가하고 싶을 땐 이펙트. 드럼 룹이나 악기 룹을 추가하고 싶을 땐 룹스에서, 그리고 샘플 하나하나를 심고 싶을 땐 원샷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음에 드는 드럼 킷을 찾아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우저 버튼 누르고 그룹스에서 내가 원하는 샘플 팩을 선택한 다음에 네, 킷을 로딩을 했고요. 그럼 1번 패드는 킥, 스네어, 하이햇, 하이햇 오픈. 보통 1, 2, 3, 4번은 킥, 스네어, 하이햇, 하이햇 오픈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 위에는 뭐 각각 네, 프리셋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브라우저에서 그룹을 로딩할 때 지금 패턴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패턴을 들을 수 있죠. 근데 가지고 올 때 나는 패턴은 가지고 오지 않고 이 사운드만 가지고 오고 싶다 할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패턴을 빼주시면 됩니다.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브라우저에서 네, 드럼킷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패턴이 빠진 걸 확인하시고요. 로딩을 하면
플레이를 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이 드럼킷을 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찍어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 소리 가지고 한번 레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코딩을 하려면 플레이를 했을 때 클릭 소리가 들려야 박에 맞춰서 연주를 할 수 있겠죠. 메트로놈을 키려면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메트로 버튼 누르면 예, 메트로놈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레코드 버튼 누르고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코드를 멈추고 레코드 할 소리를 찾으면 되겠죠. 또 다른 소리 찾고 네, 마지막에 친 노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언두를 하시면 됩니다. 네, 언두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1번 패드 누르면 언두가 돼서 마지막에 친 노트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메트로놈을 잠시 끄겠습니다. 네, 지금 박이 조금씩 맞지 않죠? 예, 박이 맞지 않을 때는 퀀타이즈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퀀타이즈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5번이나 6번을 누르시면 돼요. 5번은 100% 퀀타이즈를 하게 돼서 그리드에 딱딱 맞춰버립니다. 네, 50% 퀀타이즈를 하게 되면 그리드에 50%만큼 갖다 붙게 되죠. 저는 저희 그루브를 50%만큼 남기고 싶기 때문에 50%를 누르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누르면 되겠죠. 네, 지금까지 머신 튜토리얼의 첫 번째 에피소드 네, 브라우징이었습니다. 네, 소리를 찾고 레코드 간단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퀀타이즈 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에피소드 2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